지난 12월 10일 민속극장 풍류에서는 송서율창 보존의 정기공연과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송서가 무엇이고 율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뭐 소설류에 거기다 가락을 붙인 것은 뭐 대개 송서라고 할 수 있고 그 시에다가 곡을 붙인 것이 시창이다, 율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공연에 앞서 송서 율창의 대중화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문학과 음악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어린이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들에게 재미를 붙이고 책 읽는 것을 재미있다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자. 그러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수백, 수천, 더 이상의 우리 어린이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예요. 선비들이 송서 율창을 했던 이유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선비들이라든가 아이들의 글리는 소리를 최고의 그 좋은 듣기 좋은 소리를 이렇게 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소리를 내서 읽게 되면은 어떤 그 기순환이라든가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오랫동안 장시간 읽어도 피곤한 줄을 못 느끼고 성현들의 말씀이라든가 이런 좋은 글을 읽다 보면은 좋은 그 에너지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에서도 더 좋고. 학술대회가 끝나고 송서 율창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송서 율창 보존회 회원들이 천자문, 추풍감별곡, 삼설기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여 눈길을 모았습니다. 선비들의 지혜가 담긴 글읽기 송서 율창. 그 깊은 멋이 더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